많은 이들의 가슴을 설레겠던 궁중 로맨스 해를 품은 달. 지금 보기 좋아요에서 만나보시죠. 주상 전환합시오. 오늘은 나라의 훌륭한 제목이 될 장원급제자들의 시상식인 방방래가 열리는 날. 연우도 문과에 급제한 오라버니를 축하하기 위해 입궐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쉽게 올 수 없는 궁에서 샛노란 나비의 시선을 뺏긴 그녀는 길을 잃고 은월각에서 월담을 하고 있던 수상한 도령을 마주하게 되죠. 혹시 도둑? 갑작스러운 연우의 등장에 당황스러운 것은 도둑 도령도 마찬가지. 드라마에서 누군가 사다리를 타고 있다는 건 떨어져서 스킨십을 하게 된다는 이 바닥의 법칙. 보아하니 생각시는 아닌 듯한데 거린 어찌 들어온 것이냐? 소녀는 이번 문과에 장원급제한 오라버니의 방방래 참관을 왔을 뿐입니다. 그걸 내가 어찌 믿느냐? 믿고 안 믿고는 도련님의 몫이나 거래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도둑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니 저는 지금 군군을 불러야겠습니다. 괜히 허세를 부리다가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됐네요. 금군이라니, 거래 물건을 훔쳤다니. 여기 빼박 증거가 있지 않소? 이것은 그러니까 형님이 주상전하께 하사받은 여기야! 거래 도둑이 들었습니다! 여기 은하가게! 웬 놈이냐! 크게 놀라며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건 그가 바로 조선의 왕세자 이황이었기 때문인데요. 만약 오늘의 일을 왕이 한다면 크게 혼날 것이 뻔했죠. 너 때문이다. 너만 아니었으면 이토록 숨가쁘게 뛸 일도 없었다. 아까 등짐에 지고 있던 물건들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내 것이다. 전부 날 것이다. 이제 됐느냐? 모두 감나가는 진귀한 물건들이었습니다. 드러님이 어찌 감히 그런 물건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네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나는 이 나라 조선을! 자신이 세자임을 밝히기엔 월담한 게 부끄러운 이환. 결국 내시다. 내가 있다가 없다니. 잠시만요 아가씨, 잠시만요. 하지만 자신의 정체를 알리고 싶어진 이환. 이걸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누가요? 은월각 도령이라고 하면 아실 거라 하셨습니다. 아, 그 내관도련님 말씀이시군요. 편지로 자신을 향한 오해를 풀기로 하지요. 그것도 모른 채 사과 편지라고 생각한 연우. 늦은 밤이 돼서야 그의 서찰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적혀 있는 건 사죄문이라고 하기엔 암호 같은 문장들 뿐이었죠. 묘생 유사, 묘시에 태어나 유시에 죽는다? 그때 총명한 연우의 머리가 반짝이고 그리면 둥글고 글로 쓰면 각이 진 것, 묘시에 떠서 유시에 지는 것? 일, 날일, 해일, 해! 네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나는 이 나라 조선을! 태영. 그제야 자신이 만난 도령이 내관이 아닌 세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세자를 마주칠 일이 없다는 것. 연우는 조금만 있으면 그가 자신과의 일을 잊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며칠 후 궁궐 잔치에 참석하게 된 연우. 세자의 눈에 띌까 조심하던 그녀에게 한 광대가 접근했는데요. 혹시 그날을 잊지 못한 세자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보낸 자객이 아닐까 의심이 들던 찰나. 광대는 가면을 벗고 정체를 밝혀주세요. 그리고 모습을 드러낸 그는 바로 세자 이환이었는데요.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외모로 직접 등판한 세자에 한껏 놀란 연우. 나를 알아보겠느냐? 이 나라 조선의 왕세자 이환이다. 그런 그녀를 향해 이환은 그동안 숨겨온 마음을 고백합니다. 잊어달라 하였느냐? 잊어주길 바라느냐? 미안하구나. 잊으려 하였으나 너를 잊지 못하였다.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연우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단 걸 말이죠. 근데 그동안 어찌하여 나를 피했던 것이냐?
내가 싫었던 것이냐? 아닙니다. 싫지는 않았다. 알지 알지. 이런 잘생긴 세자에게 호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지. 조만간 금물령이 내려질 것이다. 곧 세자빈 간택이 시작된다는 말이다. 너도 처녀단자를 올릴 테지. 기다리겠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쌓여 있었던 오해를 풀어내고 이벤트 업체 뺨치는 네 건의 꽃가루 연출 속에서 자신들의 핑크빛 감정을 마음껏 쏟아냅니다. 며칠 후 세자빈을 선발하는 삼간택이 시작되는데요. 미모와 지력을 겸비한 연우는 이훤이 바라던 대로 세자빈이 되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모두의 부러움을 사며 신분 상승을 하게 된 연우. 하지만 왕족으로 산다는 게 좋지만은 않았지요. 언니. 아무리 배워도 끝이 없는 궁중교육은 힘들고 궁궐에 홀로 지내려니 외롭기까지 한 연우. 그런데 혹 떠나온 가족 생각에 울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렇다면 창문을 한번 열어보거라. 저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바로 자신 때문에 궁에 들어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아내를 위해 이벤트를 준비한 조선판 최수종. 이제 다 울었느냐? 저하. 주상전하께 특별히 허락을 받고 온 것이니 염려 말거라. 당장이라도 궁에서 뛰쳐나가고 싶었던 마음을 낭군님의 위로로 달래게 된 연호. 영원히 그의 여인으로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지요. 하지만 좋은 일엔 언제나 불행이 따르는 법. 방금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상이 물샐 틈 없이 별궁을 호위하고 있어. 암살도 독살도 불가하다. 접근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너의 능력뿐이다. 너의 흑주술로 허연우라는 아이를 죽여라. 외척 세력을 키워 천년만년 권력을 잡고 싶던 대비는 세자빈을 교체하기 위해 무녀인 노경의 힘을 빌려 그녀를 없애기로 하는데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연우는 대비의 욕심이 가득 담겨있는 주술의 습격을 받게 되고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치다가 끝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영원히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환. 안 되옵니다, 저. 오늘 하루 동궁전 안에서만 매실하는 대비전의 명이 있었사옵니다. 나라, 이건 오란 말이다. 연우야. 연우야. 모두가 아픔에 눈물 짓던 밤, 연우의 무덤을 파헤치는 무리가 있었는데요. 서둘러야 합니다. 곧 약효가 다할 것입니다. 연우를 죽여놓고 그녀를 찾은 노경. 도대체 이유가 뭐죠? 아무리 왕실의 명의라 하나 어린 그녀를 죽일 수 없던 노경은 대비의 눈을 속이고 연우에게 잠깐 죽었다 깨어나는 주술을 시전한 것이죠. 아가씨! 아가씨 이제 정신이 드세요? 네? 그런데 다시 살아난 사람치곤 기뻐하는 기색이 안 보입니다. 누구십니까? 너는 누구니? 아무래도 부활 부작용으로 기억 상실에 걸린 것 같은데요. 저는 누구입니까? 아가씨께서는 무녀이십니다. 내림굿을 받던 중 혼절하였다가 오늘에서야 깨어난 것입니다. 워낙 큰 신을 몸주로 모셨기에 그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듯합니다. 이미 무녀가 된 몸, 과거의 연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신께서 기억을 앗아간 것도 어쩌면 과거의 연은 끊어내고 무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신의 뜻이겠지요. 궁으로 가면 다시 죽을 수도 있는 연우. 노경은 그녀를 숨기기로 합니다. 8년 후 연우를 잊지 못한 채 옥좌에 오르게 된 이훤은 심신을 위해 요양길에 오르고 기억을 잃고 무녀로 살고 있던 연우가 거치 중인 마을을 지나가게 됐는데요.
임금님 행차도 잊은 채 또다시 나비의 시선을 빼앗긴 연우.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가씨! 아가씨! 임금의 얼굴을 보게 된 연우. 그에게서 알 수 없는 그리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당장이라도 그를 향해 달려가고 싶은 애틋함에 휩싸인 연우. 설마 기억을 되찾게 된 걸까요? 정치 싸움에 휘말려 헤어지게 된 두 사람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2월 28일까지 1, 2회를 무료로 볼 수 있는 BTV에서 MBC 해를 품은 달을 정주행하세요.